지금 이제 42평 보러 왔거든요. 너무 기대돼. 궁금하다 그죠? 저희 집보다 더 기대됐어요. 아니 그래도 본인 집보다 더 기대되면 안 되지. 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모델하우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네. 그때 아,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때 기억을 조금만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요. 럭셔리 그 자체죠. 럭셔리 그 자체.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네. 네. 아니 지금 있잖아요. 네. 42평 안에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 뭐 온 동네 사람들 구경 오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무슨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후딱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면 네. 뒤쪽에 이제 주방이 있고요. 네. 저희 좀 빨리 소개할게요. 네. 이 주방 자체가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 거실이 진짜 큽니다, 그죠? 역시 대형이 다르다, 그죠? 부럽네요. 네. 방향은 뭐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방향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너무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뭐 조망보다는 이제 뭐 실내가 너무 고급스럽고 멋지게 잘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아트월도 지금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서 더 웅장한 느낌이 들고요. 고급스러운 네. 네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참 좋다, 그죠? 네, 여기 벤트리가 안쪽으로 보면 고급스럽게 여기 조명이 달린 장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슬라이딩 도어, 여기도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공간들이 진짜 좋다. 수납 공간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맞죠? 여기에도 이렇게 안쪽까지도 이렇게 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도 있고요. 네. 너무 좋다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안방 쪽에 손님들이 다 지금 또 투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손님도 보고 좀 나와달라 할까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안방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안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다. 예. 네. 여기 안방으로 들어왔거든요. 오니까, 와, 멋지다, 맞죠? 예. 네. 여기에 다 옵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드레스룸 옵션 다 들어가서 쇼룸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 네. 으아, 기가 막힌다, 그죠? 4년 전에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 모델하우스 봤던 기억? 네. 네, 모델하우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네. 말이고. 아,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여기 공간도 대박이에요. 맞죠? 여기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네, 지금 뭐 구경 오신 분들 다 좋더라! 하고 난리가 났어. 새로운 분이 또 오셨어요.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여기 와, 전망이라 완전 미쳤네. 와,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예? 뷰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드레스룸에서 뷰를 감상하네요. 우와, 대박이다. 좋다. 내거리 벙어 내거리가 바로 보이네요. 역동적이네요. 와. 진짜 좋아요. 와 드레스룸 진짜 크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가구도 공짜로 주나 봐요. 네. 여기 전신 거울.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실외기실인 것 같은데, 그죠?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여기 드레스룸도 좋은 게요. 이제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창도 너무 커요. 네. 창 진짜 크다. 개방감이 너무 네. 열어볼까요? 네. 여기가 또 개방감이 장난 아니죠? 와. 와. 바람 들어오는 거. 대박. 와. 너무 좋아요. 이쪽이 이제 북향을 끼는 쪽이라서 뭐 해를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드레스룸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햇빛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맞죠? 블라인드 쳐가지고 진짜 뭐 네 거실 부분도 거실 부분이지만 이 집의 제일 포인트는 여기 드레스룸인 것 같아요. 안방 드레스룸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고 네, 여기에는 호텔식으로 해서 다른 84타입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좀 있죠. 네, 저기 샤워 부스 안에 샤워기하고 욕조까지 같이 들어가는 점이 있고요. 여기 수납식으로 세면대 들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좋다 좋다. 진짜 좋다. 네. 근데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갖고 싶다.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 뭐 구경 오셔서 다 피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리 좀만 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방. 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방도 커요, 그죠? 이 창문을 보면 알거든요. 방이 크다는 걸. 네, 그리고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벽에 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거죠. 네, 여기에도 다 이런 장들이, 수납 공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옆방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옆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는 고용욕실. 이 집에는 욕조가 두 개가 있네요. 오 맞네. 네, 안방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아, 네. 좋네. 그리고 여기는 방. 방도 사이즈가 보이시죠? 진짜 커요. 아, 맞아, 사이즈가 다 큰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범어 W에서는 거의 다 84타입인데 42평을 좀 희소하잖아요. 150세대 정도?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가치를 더 할 것 같아요. 일반 분양 있거든요. 전세대요? 네, 42평이에요. 전세대. 아, 진짜요? 저 아버는 없었어요. 아, 42평.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로또죠. 대박이네. 네. 진짜 로또네요. 네. 와.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현관이거든요. 아까 우리 현관 부분부터 찍지는 않았는데 현관 부분이 진짜 엄청 넓죠. 커요. 진짜 해가지고 진짜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나가는 문이고요. 여기 현관 팬트리 현관 부분이 정말 넓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장도 있고요. 여기 42평은 시세가 하나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25억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25억을 넘는다? 네. 이런 데는 일단 진짜 매물도 없어요. 매물도 없고 이런 데는 진짜 신축 이렇게 입지 좋은 데가 희소하니까 살 사람들은 사겠다 그죠? 돈만 있으면 달려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홀로 가거든요.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W 브랜드가 대구에서 어떻게 지어졌을까 궁금해서 와봤는데 또 뜻하지 않게 우리 입주민들께서 2부 그리고 3부 여기까지 네. 가져오셔서 같이 투어를 네. 하시게 되었습니다. 3부에도 나올지 몰랐네요. 그죠? 모르셨죠?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밝은 미소로 같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세랑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범어W 입주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촬영이 끝난 후 내려와서 범어W의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경 면적이 아주 우수했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고층 건물 5개 동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어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내부 조경이 꽤 넓고 좋았네요. 지상층 4층에 이렇게 모든 조경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차가 다니지 않는 완전 평지에다가 단지 외곽을 둘러싼 큰 도로, 차가 다니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않다 보니 도심 속 공원형 단지를 완벽하게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특히 광장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이 공간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마치 미술관 앞 광장을 연상하도록 잘 만들어졌고 한가운데 놓인 이 돌띠 두 개가 뭔가 시크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네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시설도 우아하게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놀이터 역시 퀄리티가 우수했습니다. 에버랜드 조경팀이 협업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실제로 와서 보면 알겠지만 퀄리티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상업지에 둘러싸인 도심 속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라고는 안 믿길 만큼, 오히려 큰 대지 면적을 가진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만큼 조경과 관련 시설들이 잘 만들어진 모습이었네요. 범어W는 커뮤니티 시설 역시 아주 훌륭했는데 입주민 공용 공간이 있는 4층에서 모두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제외한 웬만한 시설들이 다 있었네요. 보통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커뮤니티 시설의 구색이나 크기가 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크기도 시원시원하게 구색도 잘 갖추어진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구의 S급 입지, 대장 아파트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에 맞지 않게 평범한 내장재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가구 마감이나 콘센트, 스위치, 주방상판, 싱크볼 등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네요. 그리고 고급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 평형 구성, 커튼홀 룩이 빠진 점 역시 계속해서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부 외적으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느낄 수가 있었네요.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못지않은 단지 시설과 조경,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의 고급스러움과 다양성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구 대장 아파트임은 당연하거니와 내가 대구 사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살고 싶은 아파트일 거라고 느껴졌네요. 이것으로 범어W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입주까지 앞둔 범어W 예비 입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